안녕하세요. 우혜림입니다. 오늘은 저의 에세이 책 여전히 헤엄치는 중이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책이 딱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사실 북토크 기획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 MC님도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님 섭외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항상 이게 마음에 남았어요. 언젠가는 좀 사실 그냥 봤을 때는 글씨 적고 예쁜 책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고 비하인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언젠간 또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하게 됐네요. 여전히 헤엄치는 중이지만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었고 출판사 에디터님이 이제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떻게 하다가 그게 제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생긴 거죠, 이 덕분에. 그거에 저랑 에디터님이랑 꽂혀서 아예 그거를 이제 가제목으로 가져갔고 마지막 파이널에 이제 출판사 회의에서 다른 그런 제안? 제목 후보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게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이름이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애정을 덜 느꼈을 것 같아요. 여전히라는 말이 너무 예쁘고 그 단어가 좋고 뭔가 ing 점점점 난 여전히 아직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결국엔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배운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의도는 약간 청첩장처럼 만들자. 그런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책을 만들자. 완전 확 와닿았어요. 네. 되게 진짜로 남의 연애 편지를 이렇게 훔쳐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러브레터라고 하셨을 때 좀 그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민철 씨와 함께한 시간을 기록한 거잖아요. 아니, 대부분 너무 좋아했죠. 처음에 한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지하철에서 읽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고 제 생일 선물로 저의 이 책을 100권 사줬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쓰는 거는 그때 시작했죠.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틈틈이 생각했던 내용들 아니면 그냥 짧게 썼던 기록들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책을 더 아끼게 되었어요. 예전에 서점 가면 그냥 뭐 베스트셀러네 뭐 별로 그런 건 그런 막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 그리고 이 작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책 한 권 한 권이 너무 의미 있어졌어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도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그 너에게라는 파트인데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래 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민철 오빠를 연애할 때도 그랬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관계에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저만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 그냥 안 바뀌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제 마음을 생각을 달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해요. 그냥 왜 선물 줄 때도 내가 예쁜 거를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물 주고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좀 시큰둥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최고의 애정 표현과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난 사랑받는 걸 못 느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게리 챕맨이라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아세요?
사람들은 각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까먹을까봐 적어왔는데 acts of service, 뭔가 봉사하고 내가 도와주고 좀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리고 선물, 좀 아, 나 오늘 너 생각나서 사왔어 이런 거. 아니면 칭찬의 말, words of affirmation, 칭찬의 말을 말로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 맞아, 맞아. 아니면 quality time,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아니면 physical touch, 좀 육체적인 스킨십이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physical touch예요. 근데 상대는 뭐 gift예요. 근데 나는 선물 받는 거 별론데 뭐 그런 게 뭔지 알죠? 아예 네. 없으면은 서로 나는 최고의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맞아. 저는 압도적으로 words of affirmation, 말, 칭찬의 말. 말로 표현하는 거를 또.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느껴도 I need to hear it. 들어야 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칭찬에 약한 사람인 거죠. 근데 만약에 민철 오빠가 나한테 사랑한다 말도 안 해. 그냥 뭐 알잖아 이렇게 그냥 하고 말이 없으면 내 러브 탱크가 텅텅 비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신을 좀 받아야 되는 타입인 거네요. 그렇죠. 말로써. 네. 그리고 민철 오빠는 퀄리티 타임이에요. 아,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칭찬의 말 사랑해 사랑했는데 시간을 안 보내. 그럼 오빠의 가스 탱크는 비어있겠죠. 러브 탱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그 사람의 그 사랑 방법을 서로 채워주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를 영향받아서 이 내용의 영향을 받아서 썼던 내용도 많아요. 아마 뭐 러브 탱크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 탱크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애하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퀄리티 타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 선물 사는 걸 안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기프트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항상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노력이 되게 이거는 연애 아니 어떤 관계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공헌 마음 공헌이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범절을 잘 지키죠. 그냥 뭐 공원에 가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려고 뭐 대충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고 이렇게 무단 행동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공원의 관리자로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좀 이렇게 워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원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그냥 말도 못하고 슬퍼했어요. 그런 스타일이고. 혼자만 속 끓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러다 보다 못해 이제 이 공원의 문을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닫은 거죠. 얘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 왜 안 받던 돈을 받아? 무료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어? 생각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리밋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원을 만들게 된 거죠. 마음 공원을. 근데 저는 약간 되게 오픈되어 있어서 뭐 누구나 웰컴 다 좋아요 였지만 반대로 민철 오빠는 반대. 그냥 정말 프라이빗한 공원. 아무나 못 들어와요. VIP. 근데 그게 더 행복해 보이고 마음이 너무 편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조금 하고 싶다는 영향을 좀 받았던 것도 있어요. 네. 본인이 사실 힘들면서까지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웰컴이에요? 누구나? 아니에요. 그쵸? 그게 나이 때문에 그런가?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원의 색깔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관계도 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래서 점점 더 그 마음 공헌을 지키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은 유료화 시키고 나서 내가 더 미안해요. 그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무 이상하죠. 이래서 피곤한데?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저는 스타일이 내가 바운더리를 이제 만들어 놓고 막상 저 밖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너무 미안한 거지. 나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한 달에 한 번 무료 오픈해요. 그러게. 맞아. 나는 거절이라는 말을 참 싫어해.
거절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 프라이빗한 민철 오빠 같은 그게 뚜렷한 사람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해줘요. 이게 너무 천국이에요. 그렇죠? 참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중앙에 계시잖아요. 아, 맞아요. 이 설레고 익숙하고라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예전에 박지영 PD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PD님이 좀 설레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설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글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설레기만 하면 좀 맨날 긴장되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익숙한 관계가 편하지 않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PD님과의 대화에 영향을 받아서 쓰게 된 부분인데 저는 독자들이 본인은 설레는 쪽인지 익숙한 쪽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이 썼었어요. 맞아, 설렘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똑같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맨날 설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익숙함 속에서 설레는 부분을 가끔씩 옛날 네. 생각이 나게 해준다던가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연애 스타일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오래 만났으니까 이제는 뭐 설렘은 아니지만 그 익숙한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뭐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경험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설문했었는데 인스타에서 익숙함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반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익숙함이 더 많았어요. 놀랍게도. 저는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 설렘 쪽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익숙함 속에서 매일 조금씩 당신의 낯선 모습을 찾아 또다시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 그 일은 어느 한 시절의 뜨거운 연애보다 더 짜릿한 일이니까. 항해. 이 사람과 함께해도 될지 말지 고민될 때 던져보면 좋은 질문. 이 배에 한 번 타면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항해라는 부분인데 그 제가 이 책을 박진영 PD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인스파이어 받았냐면 대학교 친구랑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외국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딱 이런 비유를 해줬어요. 그 상대방이랑 이제 내릴 수 없는 배에 함께 탄다면 같이 탈 건지 나는 이 사람이랑 내릴 수 없는 배라면 함께 타고 싶은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결혼을 결정하는 어떤 질문? 네, 그런 중요한 뭐 연애는 뭐 헤어지면 그만인데 결혼 맞아. 생각했을 때 뭐 되게 킥이 되는 질문 맞아요. 그게 그 그림이 되게 상상이 되면서 내릴 수 없는 배, 한 사람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면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죽거나? 내려!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 배 한 번 타면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항해를 떠나면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누구는 보조석에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파트는 당신에게 편지.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랑 허각 가수 허각 콘서트를 갔는데 그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걷다가 어떤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네가 카페를 차린다면 그 카페에는 아무것도 없고 화분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인 거예요. 화분 하나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가능성을 봐준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칭찬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파트에서 뭐 less is more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더 원하는 세상 속에서 덜이 더 어렵고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먼저 알아줄 때 너무 신기하고 맞아, 고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고마워, 친구야. 망설이는 친구에게, 이건 짧게 얘기하자면, 결국에 제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그, shy하고 좀 자신이 없어서 대시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싫어하는 건말 못해요. 잘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감정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요.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절당해도 이거에서는 역시 표현. 거절당해도 이 부분에서는 네, 다른 거 거절당해도 좀 그렇지만 사랑, 연애 이런 설렘 이런 관계에서는 뭐그 사람의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좋아한다는 걸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후회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분이 계속 좋다고 난 싫다는데 진짜 싫었어요. 아, 근데 그치, 그치. 그 뭐지? 왜 진짜 싫. 열번 두드려서 뭐안 넘어가는 10번 찍어, 10번 찍어.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 No.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했는데 그가 거절하는 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한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연애한 지 너무 고백을 오래돼서 먼저, 기억도 안. 아, 그렇구나. 오래 연애하셔가지고. 네. 먼저 하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했어요. 더 많이 받아봤죠. 역시 대박이구나. 다음. 내 발에 맞는 신발. 요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 이게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글이에요. 이 글로 이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That was the first part I wrote. 출판사에 이 글로 합격돼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관계에 대한 책을. 내 발에 맞는 신발. 며칠 전에 산지 오래되지 않은 샌들에 쓸려 상처가 났어. 아직 새 신발이고 신을 날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더 속상했지. 베인 발등을 보면서 문득 사람과의 관계도 이 신발 같다는 생각을 했어. 제가 어느 날 되게 예쁜 샌들을 샀는데, 와, 오래 신어야지 너무 예쁘다 하고 샀는데, 조금 걸었는데 발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약간 관계 같다는 생각, 인간 관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홀해진 관계들은 오래 신지 않은 신발처럼 발에 생채기만 남기겠지? 조금 씁쓸하고 버거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인생의 한때를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이고, 앞으로 각자 새로운 길을 걷게 될 텐데, 걱정 대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줄게. 어떤 신발은 난 대충 신다가 그냥 뭐 오래 안 신을 생각이었는데, 너무 편해. 이 신발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좋아. 오래 가는 신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발은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앞에가 막혀 있어서 되게 답답하고 그런 신발도 있거든요. 보기엔 화려하지만 발이 되게 좁아서 아프고 속이 막 이렇게 발을 이루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발을 좀 관계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쓰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발이랑 인간 관계도 너무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렇게 맞춰가는 관계도 관계도 있고 있고, 맞아요. 신발도 있고 최근에 신발 많이 샀었잖아요. 오 마이 갓. 쇼핑 그만해야 되는데. 나의 속도에 맞춰. 이 부분은 제가 제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비교. 각자의 페이스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 건데 왜 운전하다 보면 또 다른 차 보게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또 팔랑귀고 귀도 얇고 마음도 유리 같은 약한 그런 멘탈인데 옆에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근데 그 비교를 하는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나만의 페이스, 그 속도와 그런 걸 맞춰서 갈 때 제일 행복하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도 오히려 더 좋아해주는, 더 제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을 때. 한번 이게 씨앗이 올라오면 정말 너무 커져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서로의 동기부여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도 더 으쌰으쌰 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 나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맞아요. 너무 어린 시절 경쟁 사회에 이제 그랬다 보니까 그거가 더 너무 이제 싫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인트로에 사람들이 1, 2등을 가지고 싸우면 난 그냥 3등 하겠다라는 말이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민철 오빠는 1등 아니면 의미 없어. 사람 세상은 1등 아니면 몰라줘. 1등만 알아줘. 운동선수니까. 그렇죠, 1등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등수로 저기들 챔피언만 알아주는 세상이다. 서로 신기해요. 이렇게 성향이 다른데 오히려 그게 예, 그 배터리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 글쎄요. 근데 오히려 비슷한 사람 만나면 또 비슷한 점 가지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 그 SNS에 많이 공유해줬던 부분인데 조금 실수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조금 못하면 어때?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So what?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조금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초보 운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 지금도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우리 엄마가 초보 운전인데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어쩌라고. 초보 운전인데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다 초보에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용기 내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So what? 내려오는 일, 이 부분인데 나는 내려오는 상상을 습관처럼 했던 것 같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연습생 때도 박진영 PD님이 가끔 우리 연습생들을 모여놓고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멘탈 관리처럼.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상에 있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그 인기가 떨어지면서 내려오게 될 때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좀 마음의 준비를 조심스러운 성격이다 보니까 항상 좀 미리 준비하잖아요. 이것도 다 준비해오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언제나 좀 베이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또 어떤 연예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내려오는 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고 내려오는 거를 생각하면. 근데 그게 어려운 걸 아니까 우리가 미끄럼틀도 갑자기 예고 없이 훅 내려가면 무섭잖아요.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근데 내가 내려갈 걸 알면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우리가 언제나 똑같이 탑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잘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언제나. 네. 특히 아이돌, 저는 제일 고민스러운 게 아이돌 활동할 때도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이돌 졸업하고 나서의 라이프, 그 두 번째 라이프가 너무 중요한데 그게 제일 막막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준비하는 게 정말 큰 숙제예요. 활동하는 내내 그냥 중간고사였다면 끝나고 나서의 그 두 번째 삶은 기말고사 느낌? 그러니까 더 졸업하고 난 후에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시험 보고 뭐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취업, 그 다음 라이프가 걱정이 되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항상 아이돌이 졸업하고 나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혜림 씨는 지금 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걸 잘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웃길 자신은 없고 그래서 뭔가 재밌는 예능은 못할 것 같아요. 뭐 일회성 게스트 정도면 모를까. 저는 섭외 들어오는 스케줄도 그렇고 잘 맞는 스케줄 보면 좀 교육적인 거, 영어 관련된 방송 조금은 진지하고 예능이긴 한데 교양 예능이 잘 맞고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어저께 보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진도 이렇게 다 한번 싹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내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습들은 다 뭔가 멋있게 수트 입고 사회하는 모습, 네, MC 뭔가 그런 수트 입은 내 모습이 난 너무 멋있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젠 아이돌을 할 수 없으니까 배워 한번 해야지. 제가 쓰고 싶은 책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림책 하면 사실 아동을 생각하잖아요. 아동을 위한 그림책. 그거 말고 저는 성인들, 어른들을 위한 힐링 그림책을 쓰고 싶어요. 그림도 직접? 아니요. 아무도 안 읽어요. 내가 그리면은 큰일 나요. 멋진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저는 글을 써서 우리 어른들 마음에 다시 그 어린 시절의 동화 같은 그런 마음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힐링 그림책을 꼭 쓰고 싶고 언젠가는 신앙 에세이를 쓰고 싶어요. 네, 그거 진짜 하고 싶어요. 준비될 때. 아직은 나도 너무 부족해서. 독자분들이랑 만나서 직접 얘기했으면 더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비하인드를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너무 좋아요. 다음에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골라서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the rest part 2. 감사합니다.